누가 메인인가? 이런 게 사장이 메인이야. 정기용 회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사무관 때 올림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정기용 회장입니다. 의자 현대가에서는 2002년 월드컵까지 연결돼서 우리 국위를 선양을 하게 됐고, 이런 불모지 땅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선박을 만들어내는 애가 현대가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차의 기반인 모빌리티,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비단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일자리가 아니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의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라고 칭해진 것이 됩니다. 이런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양산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정말 더 우뚝 서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더 돼야 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라든가 또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으로 뭘 해야 될 건지 오늘 발제해 주신 걸 저희들이 배우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 UAM 그리고 로봇 산업,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현대차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좋은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러한 흐름과 변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자동차 인더스트리,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